칩 추장이 콜포 불렀죠. 요청했죠. 리틀 폰, 리틀 폰이 to come out 나오라고. 그리고 took her right hand, 그녀의 right hand 오른손을 잡고, and Sam's right hand, 샘의 또 오른손을 잡고, and tie them, 묶었죠. 그 손을 갖다가 같이 with the small piece of leather. small piece니까 아주 조그만한 조각에 가죽으로 묶은 거죠. 가죽끈으로 묶었다는 거죠. 손에 손잡고 가죽끈으로 묶었다 이 소리입니다. 뭐 하는 걸까요? He gave, 그는 줬다. A big yell, 큰 고함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함을 질렀다. And told Sam, 말했습니다. Sam에게. You are now a married man. 너는 지금 이제 married man이니까 결혼한 남자다. 결혼식이 거행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As soon as the wedding ceremony was over,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the celebration, 기념행사가 시작되었다. celebration, 기념행사, 축하행사가 얘기하는 거죠. As soon as 같은 건 뭔 뜻이냐?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Phone and Sam, 폰과 샘은 set, 앉았습니다. On blankets, 그러니까 차 담요 위에 앉았죠. 언니니까 담요를 깔고 앉았죠. As 이때 young boys, 꼬맹이 그 소년들과 소녀들이 began dancing,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To flute music, 갑자기 또 플룻이네요. 플룻 음악과 drum beat, 드럼의 박자에 맞춰가지고, 드럼의 두들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플룻 같은 뭐 미묘한 소리가 좀 있나봐요, 그죠? As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인데. 그 분위기 봐가면서 이때의 상황은 또 이때 어떠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읽어내려가면 좋습니다. 독해할 때 요령이죠. They danced. 그들은 춤을 췄습니다.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춤을 췄다는 거죠. 이때 making 만들었죠. Joyful sounds 즐거운 소리들 야야야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shaking their hands, 악수를 또 했죠. 손을 막 악수하는 겁니다. shaking hands, 손잡고 막 흔드는 거죠. 이때 arms, 팔은 raised, 위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above their heads, 그들의 머리 위로. 이 문장이 좀 쓸만하다고 선생님은 판단됩니다. 구문이 좀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공부하기 힘듭니다. 이때 이제 그 메이킹부터 밝혀주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사 구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주격보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얘네들이죠. 그죠? 원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즐거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얘네들이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with가 나오는데요. with는 앞에 있는 그 문장을 바로 덧붙여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with 목적어 목적보 하면은 이때 목적어가 목적보한 상태였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손을 막 흔드는데 이때 팔이 raised니까 앞에는 being이겠죠. arms being raised 위로 올라가 버린 상태였다. 근데 이리 같은 거는 이제 문법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over with raised는 무엇을 끌어올리다잖아. 그러니까 앞에 arms가 왔으니까 끌어올려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arms being raised인데 앞에 있는 그 being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배워둘 만한 어법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이 문장은 좀 공부를 꼼꼼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hone rose up. phone은 빨딱 일어섰고 joined them. 그들과 같이 합류했습니다. 같이 춤추고 날려치고 한 거죠. People started clapping.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clapping이니까 짝짝짝짝짝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and singing.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 알죠? start 다음에는 ing도 올 수 있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도 옵니다. Phone and Sam. Phone과 Sam은 are two happy people. 두 명의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하니까 행복한가요? 여기까지 정리됐죠?